안녕하세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춘향연입니다. 항상 즐거운 이빨보다 마음씨입니다. 네, 마음씨. 네. 우리 오늘 할 놀이는요. 쎄쎄쎄 놀이 아니고요. 우리 손치기로 바꿨었죠. 손치기 놀이 야광 도깨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 알아요? 알죠. 아, 재밌겠다. 놀이하러 갑시다. 네, 손치기 놀이 야광 도깨비.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래는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요 노래예요. 요 노래 맞춰서 하는데 잘 보세요. 먼저 자기 손바닥 치고 친구랑 손바닥을 딱 치고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박자가 보세요. 이상하고 아름 같은 거 냈죠. 그 다음에는 액션이 들어가는데 같은 거를 냈을 때는 깨비 깨비 합니다. 어, 귀엽다. 비겼을 때는 깨비 깨비예요. 그 다음에 도깨 가위바위보하고 비나라. 아유, 왜 또? 그러면 또 깨비 깨비 했어요. 또 이번에는 방망이로 두둥 깨비 깨비. 자, 이번에는 제가 이겨볼게요. 아, 무어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겨? 내가 졌을까? 그래서 진 사람은 진 사람은 이제 머리를 맞는 거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은 때리고 진 사람은 맞고 같은 거 냈을 때는 깨비 깨비 하는 거예요. 어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요. 그럼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주보고 마주보고 해볼게요. 시작.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나와라 와라 두 깨비 깨비. 나와라 와라 두 깨비 깨비. 네,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렇게 네. 재밌게 했으니까 또 더 재밌게 놀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우후!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맨손으로 때리가 너무 미안하니까 한번 도구를 준비해봤어요. 진짜 도깨비. 진짜 도깨비방. 우리는 다 있어. 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도깨비 방망이고요. 요거는 딸기 파는 그 딸기 달아요. 이걸 맞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 사람은 얼른 갔다 이걸 맞고 이긴 사람은 방망이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 막으면 맞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천천히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이상하고 아름 깨비 깨비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깨비 깨비 무엇이 될까 깨비 깨비 금 나와라 와라 또 깨비 깨비 나와라 와라 또 이게 뭐야 마지막 이게 마지막 이렇게 하면 머리에 대야지 아 이거 봤어요 이거 반칙 아니야 이렇게 하면 대야지 아 이렇게 하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 진정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반칙이에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때린 건 반칙이에요. 이거 봤어요? 출연이었는데 옆으로 아니야 이렇게 해도 때려도 돼요. 막았다고 못 때리는 거 막으면 아니야. 못 때리는 거 그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정리됐죠? 네. 네. 막아도 때릴 수 있고 너무 이렇게 해서 막기 없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네. 싸우지 않아요. 화이 좋게, 사이 좋게. 자,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이상하고 아름 깨비 깨비 도깨비 나라. 아, 방망이로 두들리며 무엇이 될까? 야! 나와라 와라 두. 나와라 와라 두. 아! 힘들었어. 나 내가 몇 번 준다 그랬지? 아 너무. 나 키가 좀 작아진 것 같아. 좀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우 얼얼해. 아우.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액션이 들어가니까 참 재밌네요. 네, 집에서 친구랑
동생이랑 언니 누나 형 오빠랑 다들 모여서 재밌게 한번 놀이를 하는데 싸우면 안 돼. 이거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이로서 재밌게 해보세요. 자, 준영이 언니랑 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여기 붙었다. 좋아요 구독 눌러라. 꾹 눌러라. 오른쪽 싸운다.